올여름 부산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 지난해와 비교해 급증했는데요. 송정 해수욕장 역시 7월 한 달에만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송정 해수욕장 내 새로 조성된 공중 화장실에서 악취가 진동한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민원 25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핑의 천국이라 불리는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입니다. 지난 7월 해수욕장 개장식에 맞춰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준공된 공중 화장실. 그런데 이 화장실이 들어선 이후 악취가 심해졌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화장실 입구부터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이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냄새가 나고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이 주민들은 이 화장실 바로 위 죽도공원까지 이 악취로 뒤덮여 있다며 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기 이전에는 괜찮았습니다. 너무 좋았었고 냄새도 없었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 자체를 새로 짓고 나서는 자체가 공원 자체가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주민들은 심한 악취가 이어진다면 자칫 송정 해수욕장의 이미지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관광차가 많이 들어와요. 숙박지에 자고 바닷가에는 쉼터가 있고 죽도공원 이거 하나라. 아침에 자고 나면 바닷가에 좋죠. 산에 올라오시면은 내려가기 바쁘다. 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무슨 냄새야? 똥 썩는 냄새가 난다 하고 내려갑니다. 바로 이 냄새 올라 산에, 공원에, 쉼터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악취가 계속 나는지 일주일 뒤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이전보다 악취가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운대구는 하루 두 차례 이상 지속해서 점검한 결과 공중 화장실의 구조적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악취가 났던 원인은 무엇일까? 공중 화장실 조성 이후 정화조가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 이끼와 미역 등 해조류의 썩은 냄새가 뒤섞여 일시적으로 악취가 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송건조기 등 주민들이 부족하다고 말한 편의시설은 빠른 시일 내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한 달간 송정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은 65만여 명, 지난해 39만여 명에 비해 급증한 상황. 부산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송정 해수욕장의 매력을 지키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